오빠가 같이 못 와서 아쉽지만 그래도 승현 언니가 예쁘게 봐줄 거예요. 너무 기대돼요. 제가 공주님이다. 이 정도에서 좀 더 화사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조금 덜 화려해도 되는지 이제 이런 거 토대로 다른 드레스 느낌들도 보시기는 할 거예요. 반짝이가 있긴 한데 레이스도 조금 충분히 비교해봐도 예쁠 것 같아. 오히려 이게 훨씬 예뻐 지금. 실물이 드레스 입어보는 줄 알아서 뭔가 얼어있는 느낌. 그치? 생각보다 지금 너무 얼어있어. 아니 이거는 이 경우 촬영할 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잖아? 역시 베리타야. 진짜 넌 베리타 딱일 줄 알았어. 몸통이 작아가지고 느낌만 한번 봐요 얘는. 그 나중에 변형 그냥 되는 느낌만 볼 거니까 팔 어 가만히. 신부님은 요 오프숄더는 두꺼우면 너가 제일 마음에 들어? 아니 나 지금 그게 맞아. 나 무조건 맞아. 나 지금 퍼스트였는데. 보여드릴게요. 야 너무 예쁜데? 다 예뻐. 진짜 너무 예쁘잖아. 이건 팔 변형한 거가요? 이거 낀 거죠? 네, 낀 거예요. 아, 되게 야해 보이긴 하네, 갑자기. 네. 그럴 때도 오프숄 좋은데, 이쪽이 가능하고. 근데 벨트는 약간 섹시한 맛이 맞아. 아주 화려하네. 얘는 진주 비즈라 약간 펄 비즈여서 걔보다 얘가 좀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 강하긴 하죠. 끈이 진주로 다 비딩이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좀 독특하고 좀 유니크한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요. 내 취향이야. 내가 좋아하는 너인지. 신부님은 또 걷어내도 예쁜 스타일이라. 드릴게요. 실컷 너무 잘해. 나 저래 안 돼. 소라 움직여 볼래? 움직여. 아 그래? 손을 이렇게 움직여도 돼. 아 그래? 얹어줘. 맞아요. 저희가 다음 주에 웨딩 촬영 있는데 사전 미팅이 있다고 해가지고 설문지도 작성하고 시안도 찾아가지고 오늘 이제 최종 미팅하는 날이에요. 이렇게까지 웨딩 촬영에 진심이랍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제가 미리 보내놨던 시안들이 있어요. 웨딩 촬영 미팅을 끝내고 집에 왔어요. 택배를 뜯을 거라서 제가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아니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생일 선물 언박싱을 매년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너무 식상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택배를 까면서 보여드릴게요. 언박싱을 시작해봅시다. 박스에서 나오는 먼지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박스를 많이 까면은 그렇게 코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는 올리브 오일이랑 달짝 식초인 것 같아요. 테이프까지 싹 뜯어서 분리수거를 하셔야 돼요. 아시죠? 아 그리고 제가 어저께 택배를 뜯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는 꼭 우리 방울이들한테 보여줘야겠다는 선물이 있었거든요. 제 친구가 선물해준 휴지 케이스인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인형이야 인형. 비숑. 여기다 꽂아주는 이런 리본핀까지 있는 패키지인데 이런 생일 선물 처음 받아봐가지고 너무 신선하고 진짜 귀여웠어요. 약간 저를 생각하면서 골랐던 그 친구의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건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바로 뜯어버렸어요. 매년 선물 받는 웃소물. 저 진짜 비타민 선물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너무 잘 맞겠습니다. 이 택배컬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제가 편의점에서 보이면 하나씩 사는 건데 키티도 있고 시나몬 롤도 있어요. 너무 귀여워. 시나몬 롤? 편의점에서 보이면 꼭 사세요. 완전 편해. 아니 까도 까도 끝이 없는데 이것 봐요. 생일 선물 받으면 거의 1년치 화장품은 안 사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검은 박스로 오는 거는 샤넬이에요. 생일 선물 만렙째 다 됐어. 이 샤넬은 언제 봐도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 마치 가방을 언박싱하는 듯한 이런 느낌? 클래식백 뜯는 느낌? 짜잔! 다음 걸 뜯어볼게요. 샤넬. 짜잔!
사면 아님 샤넬 부자 됐어요. 너무 힘들어. 이렇게 모든 박스를 지금 다 뜯었어요. 고생했다 설아. 오늘 하루는 끝이 났어. 소리의 방은 창고가 되었어요. 선물을 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번에 드레스 보러 갈 때 오빠가 못 가고 언니가 대신 가줬는데 오늘은 촬영 셀렉하는 날이어서 오빠가 저의 이제 드레스를 본 것은 처음이에요. 어때? 드레스 샵? 신기해. 이거 진짜 이쁘다. 소라 그렇게 벌려봐봐. 여신이네. 진짜 이쁘다. 응. 안 울어? 왜 안 울어 오빠? 왜 안 울어? 하나 둘 셋. 완전 다르다 느낌이. 이거 떼줘. 아니 그거 있는 거 괜찮은 거 같은데? 어 있는 거 괜찮아. 와,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진짜 이쁘다. 얘는 탈부착이 가능해요. 팔 목이랑 팔이랑 이어져 있는 거라 떼볼까요 시장님? 난 있는 게 나은 거 같아. 완전 느낌이 달라. 얘는 그냥 그 청순한 느낌으로 찍는 게 예쁠 거 같고 본래로 다른 거 하나 더 해봐 드릴게요. 한 벌이어도 약간 두 벌 세 벌의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레이어드 하시면 되고 요거 하면 또 여신 느낌. 이게 더 낫다 소라. 앉아서 찍어도 예쁘고 얘 날려도 예쁘고. 오 이쁘다 소라. 되게 신선도 살리네. 좋아. 아니 내가 본 드레스 중에 제일 큰데? 와 근데 이거 진짜 크네요. 어마어마하다. 해드릴게요. 네. 이거 진짜 이쁘다. 소라 난 두 번째보다는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이건 진짜 대박이다. 너무 예쁘잖아. 이건 해야겠다. 얘도 베르타. 소린 베르타를 좋아하네. 또 다르다. 오 이쁘다. 이거는 또 뭐 변형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세트로 아닌가요? 장갑이긴 한데 장갑을 한번 껴볼게요. 살짝 봤는데 한 개 더 이쁜 것 같아. 너무 예쁜데 이거? 이게 딱 전형적인 느낌인데 뭔가 약간 예. 맞아요. 오 이게 더 낫다.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한 개 낫다. 지금 이거 한 개. 어 이거 괜찮은데? 입으니까? 입으니까 진짜 잘 봤는데? 오 나 비숍에 대한 마음을 준비해. 엄청 크다 근데 진짜. 와 오 오 큰일 났어. 정신을 잃으실 뻔했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소라. 어마어마합니다. 와 드레스가 지금 무슨 하십니까? 오늘은 웨딩 촬영을 해. 지금이 새벽 몇 시입니까? 새벽 6시 반입니다. 늦었고요? 어때? 떨려? 떨렸지 누나. 떨려서 잠도 못 잤대요 오빠는.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자. 왜 지금 비포? 완전 더웠다 그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이스 메이크업을 마치고 원장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피부 상태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네 맞아요. 헤어 변형 원래 꼭 필수라고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서치해서 찾으신 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기 너무 힘든 촬영이야. 비포 앤 애프터 아까 아침이랑. 웃어봐. 지금 소리는 촬영 중입니다. 진짜 크다. 진짜 커. 눈이 웃어야 돼. 지금 눈 계속 입만 웃으면 안 돼. 소라 일하지 말라고. 그치. 오케이. 잘 웃으라고. 그렇죠. 둘 셋. 한번 보면서 그렇지 둘 셋 와우 무보정본 혜리가 왔어요. 소리 지원자. 아 뭐라 해야 되지? 막 지원군 아까 뭐 찍겠어. 피팅모델한테 잘 안 웃으니까.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뽀뽀. 지금 왼쪽 어깨만 조금만 낮춰줘. 그렇지. 허리 더 뒤로 새기시. 신랑이 따라가요. 조금 더 무게중심 저한테 약간만 기울이시. 좀 더. 맞아요. 좀 더 기울여. 그렇죠. 안녕. 라미가 왔어요. 두 번째 드레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친구가 보기는 어때요? 예뻐요. 응. 예뻐요. 플라스틱이어가지고 따를 때 잘못 따를 때. 그러다. 와장창. 와장창 떨어지는 그 장면도 되게 멋있게 네? 연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있지만 시부의 드레스부터 지키셔야 되고. 아. 어, 드라이가 배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시부님 카메라도 한 번씩 봐주고. 그렇지. 봐주고 보고. 그렇죠. 입맞춤 따면서 따르면서 입맞춤. 한 번. 그렇죠. 오케이. 따라해. 따라해. 따르면서 뽀뽀를 해야 돼요. 따르면서 입 맞춘다고. 나 따르면서 입 맞춘다고. 그렇죠. 마셔서 보고. 여기 있는 거. 그렇죠. 둘, 셋. 오케이. 어찌고 좀 어찌고 마셔서. 이제 저희는 로드씬을 찍으러 가고 있어요. 아, 메이크업 하니까 사람이 뽀샤시해 보이네. 그치? 아니 아직 결혼한 걸 오픈을 안 했는데 라미가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공개가 돼버렸지 뭐예요. DM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소라 안녕. 지금 소리는 여기 뒤에 촬영하고 있어요. 아 예뻐. 마지막 촬영입니다. 텐션이 안 떨어지네 우리. 이제 이거 마치면 끝. 즐겁네. 행복하네. 그치? 마지막 야외 촬영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의 소감은? 재밌었어. 재밌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저는 성공한 겁니다. 끝! 비나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웨딩 촬영 진짜 보통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맛있는 밥을 먹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겁니다. 결과물은 쏘리 인스타에서 보도록. 네. 안녕. 오늘은 오빠랑 사진 셀렉을 하러 왔어요. 어제는 제가 출장을 다녀와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괜찮은 거 있었네, 방금. 이거? 저. 아, 지금 밖에 얼굴만 보고 있었네. 난 이거. 그거 괜찮아. 지금 18,000장에서 300장까지 줄였습니다. 근데 없어. 200장을 만들어야 돼. 셀렉 지역이 끝났어요. 저희 12시 반에 와서 지금 5시 10분이에요. 근데 저희는 좀 빨리 끝난 편이라고. 안녕.